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로이 TV의 말해보기입니다. 오늘은 도적 캐릭으로 줄그룹을 한번 돌아볼 텐데요. 각 보스마다 어떻게 하면 쉽게 공략하는지 짤막하게 10초에서 20초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다스팅고! 좋아. 첫 번째 네임드 대여사제 재클릭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음파 폭발이라는 광역 마법 차단 스킬을 시전하니 캐스터분들은 멀리 떨어져 계시고요. 뚜까뚜까뚜까 패다가 체력이 50%가 되면 인간형으로 변신하고 박쥐 새끼들을 소환합니다. 법사님들이 광쳐주시고 또 열심히 패다 보면 피해 저주, 광역 채찍, 상급 치유 스킬을 쓰니 모두 차단 스킬로 끊어주세요. 그러면 끝! 어때요? 참 쉽죠? 두 번째 네임드 대사제 베녹시스입니다. 서브 탱커가 말을 타고 베녹시스와 뱀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메인 탱커가 베녹시스를 도발로 혼자 데리고 가고 나머지 공대원들은 뱀들을 광처리합니다. 뱀들을 광처리한 후에 베녹시스 딜을 시작합니다. 신정한 폭발이라는 광역 스킬을 시전하는데 아프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소생을 자신에게 시전하는데 마호 해제로 소생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뚜까 패다 보면 체력이 50%가 되고 뱀 형상으로 변신합니다. 뱀 형상일 땐 기생수라는 스킬을 단일 대상에게 시전하는데 아프지 않습니다. 자기 주위에 독구름을 생성할 땐 자리를 옮기면서 딜을 하고 뚜까 되면 끝! 어때요? 참 쉽죠? 세 번째 네임드 대여사제의 말리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네모 징 뛰어놓은 전령은 흑마 또는 양꾼 두 분을 시정하여 원거리 스킬로 죽이고 말리의 거미 새끼들이 함께 튀어나오는데 광으로 처리합니다. 그 이후 말리 딜을 시작하는데요. 중간중간에 말리의 거미 새끼를 소환하는데 원거리 딜러분들이 잡아주세요. 말리의 거미 새끼는 빨리 잡지 않으면 나중에 마법 면역이 되어 잡기 힘들어집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말리가 거미 형상으로 변신하는데 거미 형상에서는 자신과 근접한 공대원들을 그물로 묶는 스킬을 시전합니다. 이때 푸탱은 본진과 말리 사이 위치에서 맨탱과 근들들이 그물에 묶이면 도발로 말리를 땡겨서 맨탱에게 인계합니다. 그리고 뚜까 패면 끝! 어때요? 참 쉽죠? 네 번째 네임드 혈공주 만도키르입니다. 전령을 잡고 나면 만도키르가 오간이라는 랩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오간은 푸탱이, 만도는 맨탱이 맡아서 탱킹을 합니다. 만도키르는 크게 네 가지 스킬을 사용합니다. 가장 먼 거리 적에게 돌진하는 스킬, 광역공포, 죽음의 일격, 만도키르의 시선입니다. 중요한 건 만도키르의 시선인데 무작위 공대원 한 명에게 만도키르의 시선이라는 디버프를 날립니다. 그러면 즉시 ES 스킬을 누르시고 키보드에서 손을 떼셔서 디버프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만도키르를 잡고 오간을 마저 잡아주면 끝! 어때요? 참 쉽죠? 다섯 번째 네임드 대사제 데칼입니다. 데칼은 메인 탱커가 로르카는 푸탱이, 지아스는 서드탱이 탱킹을 시작합니다. 로르카는 힐러이니 힐을 끊어줘야 하고 지아스는 7명과 후레츠기를 주기적으로 쓰니 탱킹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마리 보스를 1.4 순서를 정해서 체력을 각각 20%까지 깎아줍니다. 그리고 방을 쳐서 동시에 잡아줍니다. 그러면 데칼이 호랑이로 환생하는데 그냥 뚜까 패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여섯 번째 네임드 대여사제 알로크입니다. 직을 치면 알로크가 나타나고 양쪽 외양간에서 표범들이 한 마리씩 나옵니다. 표범들은 무시하고 알로크를 열심히 뚜껑해줍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겁한 알로크가 소멸을 쓰고 도망칩니다. 소멸 이후에 남아있는 표범들을 광처리해주시고 20초 정도 뒤에 알로크가 블랙팬서 복장을 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블랙팬서 알로크는 회전배기가 상당히 아프니 본진에서 거리를 충분히 떨어뜨려 탱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뭐다? 뚜껑해면 끝이다. 어디요? 참 쉽죠? 일곱 번째 네임드 줄사 진도입니다. 진도는 하카라 더불어 줄그룹에서 도발 면역 보스이니 맨탱에게 충분히 억을 담아주고 딜을 시작하세요. 진도의 스킬은 세네토템, 지혜토템, 주방, 주술, 저주 총 5가지입니다. 다 필요 없고 세네토템, 지혜토템이 갈 때마다 가장 1순위를 없애주시고 그 뒤에 진도를 뚝갑해세요. 그럼 끝! 어때요? 참 쉽죠? 마지막 최종 보스 하카르입니다. 하카르가 쓰는 스킬은 오염된 피, 피해 착취, 정신지배 총 3가지입니다. 오염된 피를 맞은 대상은 피하시고 정신지배는 억을 1순위에게 시전하는데 정배당한 탱커는 양변이나 어뢰를 쳐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해 착취는 1분 30초마다 시전하는데 피해 착취를 시전하기 20초 전쯤에 하카르의 자소를 잡고 독 디버프가 걸린 상태에서 피해 착취를 당해야 하카르의 생명력을 깎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정배는 매즙, 오염된 피는 걸린 대상 주변 피하기, 피해 착취는 시전되기 20초 전 자손 잡아서 동무치고 하카르를 두 값 빼면 끝! 어때요? 참 쉽죠?